리본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리본이 색깔이 되는 부분을 위로 놓고 시작합니다. 예, 반으로 접어가지고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8등분 접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8등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방석 접기를 하고, 방석 접기가 아니고 대문 접기야. 먼저 대문 접기를 하고 다시 바깥쪽 부분에 맞춰서 접습니다. 접고 바깥쪽 부분에 맞춰서 접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8등분 접기를 대략 이런 순서로 접는데, 이제 접으시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선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따가 쓸 선이라서. 하고 나서 이렇게 접으면 이제 8등분이 된 거죠. 자, 먼저 한쪽 끝을, 여기 4개가 있어요, 총. 4개 중에서 2개를 모아서 세모 모양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쳐서 여기를 벌려가지고 셀천으로 접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선이 없는데, 이 세모 끝부분과 세모 끝부분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만들어가지고 쫙 벌려서 펼치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쪽도 세모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펼치고 두 개였어요. 그 다음에 벌려서 이렇게 M자로 돼 있잖아요. 그 M자의 가운데 부분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손으로 잘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도 8등분을 해서 하면 쉽긴 한데, 기준선 내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저는 그냥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네모 모양 된데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아까 접었던 선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접었다 펼치고, 반대쪽도 접었다가 펼칩니다. 자, 그리고 나선 뒤집어서 여기 접은 부분 있죠? 이제 여기를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계단 접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네모난 부분이 이렇게 계단 양쪽 다 계단 접기가 됐죠? 이게 이제 리본의 가운데가 될 거고요. 이 뒤쪽을 해야 되는데 다시 펼쳐가지고 뒤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펼쳐지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위로 놓고, 아까 두개 했으니까 이번에도 두 개를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까지 접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펼쳐가지고, 자,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거를 완전히 지금 접은 선에 맞춰가지고 펼쳐서 눌러 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뒤로 보면 이렇게요.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는 그대로 위로 올리고, 그두 번째 있는 게 지금 접었던 선이 양쪽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쭉 펼쳐서 올리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두 겹을 여기 시작 부분부터 여기 끝부분까지 맞춰서 접었다가 펼치고, 제일 위에 있는 하나는 그대로 가고, 밑에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펼쳐서 꾹 누릅니다. 자, 여기는 없는 선인데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첫 번째 거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것만 안으로 넣어 적기를 하세요. 이렇게 올라오게.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요
접혀진 면이 있는 이 부분 따라서 그냥 꾹 눌러서 접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 바깥쪽에 있는 요거를 가운데 방향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립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모양이 보일 건데 그냥 하면 조금 모양이 이상하니까 여기에 모서리에 맞추지 말고 약간 더 접히게요. 반대쪽도 완전히 이렇게 맞추지 말고 완전히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내려오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네모나게 돼 있는 거는 자, 세모 모양으로 맞춰서 접고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고 자, 아까 했던 대로 계단 접기를 뒤쪽으로 합니다. 약간 살짝 모양이 어그러지지 않는 한 지금 딱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도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잡아당겨 가지고 맞춰주세요. 그러면 대략 이런 모양의 리본이 만들어집니다. 자, 리본 접기 여기까지입니다.